예, 그 저번 주 강의에 마지막에 했던 더블 도미넌트를 그려놨는데요. 나머지에 대해서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경감적인 더블 도미넌트 이렇게 진행하는 거. 이거는 그 서브 도미넌트, 더블 도미넌트, 도미넌트 이런 순서인데 이게 원래 더블 도미넌트, 서브 도미넌트, 도미넌트 순서에 이 앞에 두 개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. 얘도 역시 그래서 이 중간에 얘가 그 증사도로 그 반음 상행하는 그 경과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경과음적인 더블 도미넌트. 클래식에서는 기본적인 용법인데요. 뭐 팝이나 재즈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과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예외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 요거에 대해서 보자면은 원래 더블 도미넌트는 도미넌트로 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. 이렇게 서브 도미넌트 마침이나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마침으로 끝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봅니다. 이렇게 목표는 잊었지만은 이 성부 진행이 부드러워서 매력적이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럼 다음 강의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